자, 요, 이 되죠, 그죠? 요, 알았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 건축물을 우리가 처음 취득하면은 신축이라 하고, 건축물을 매매, 그죠? 건축물을 정축했다.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토지, 요 토지를 원시 취득할 수 있습니까? 토지 만들 수 있습니까? 땅. 예? 우리 세법상 땅을, 그죠? 이리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육지고 바다다, 그죠? 육지, 바다, 바다, 바다인데, 요 바다 물을 이렇게 뚝을 만듭니다. 물을 가두쳐. 물을 가둬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퍼버리죠. 흙이나 자갈. 퍼버리면 여기 땅이 생기죠. 바닷물을 메웠다, 그죠? 이걸 뭐라 하죠? 매립. 땅 만들 수 있잖아, 그죠? 또, 요렇게 뚝을 만들어서 물을 빼버립니다. 여기는 물. 여기 있는 물을 빼버리면은 땅이 생기죠. 이걸 우리는 간척했다, 간척. 여러분들 왜 김포 뭐라 하죠? 김포 매립지라 하지. 김포 매립지, 서산 간척 사업하죠, 그죠? 새만금 간척이라 하죠. 그 요렇게 해서 땅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 매립이나 간척 요런 공사를 통해서 토지를 만들 수 있다. 그 결국 그게 무슨 취득? 원시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매립 간척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매립 간척, 매립 간척이다. 또 보세요. 요거 차나 기계를 만들 수 있죠. 자동차나 기계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제조 만들었다. 제조를 합니다. 그죠? 요거 보세요.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 할까요? 요거 다 만들 수 있잖아. 비행기 만드는 걸 뭐라 부르죠? 조립했다. 조립. 아셨죠? 비행기는 조립. 그러면 선박 만드는 걸 뭐라 부를까요? 선박, 배 만드는 거. 그 조선, 배 만드는 걸 조선이라 하는데 그걸 뭐라 부르죠? 건조. 들어봤죠? 그죠? 건조했다. 이랍니다. 건조. 그래서 요런 표현이 뭐냐 하면은 요걸 만들었다는 말이잖아. 그죠? 자동차나 기계 만드는 걸 뭐라 하고 제조. 항공기 만드는 거는 조립, 선박 만드는 거는 건조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요거 광업권이나 어업권, 요런 광업권이나 어업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걸 허가받아야 되잖아. 허가. 그죠? 요 세종, 우리 여기 그죠? 가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요 허가받는 걸 출원한다. 이라 출원. 출원. 아셨죠? 출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우리 출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원. 예. 그리고 요거 우리가 점유,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건물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거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하죠? 시효취득. 취득 시효를 하죠. 그죠? 요거 우리 시효취득이다. 부동산 20년, 동산을 10년을 하죠. 요런 거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그래서 원시 취득에 보면은 종류가 그죠? 이런 게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보세요. 건물을 만들었다 그죠? 신축, 토지 만드는 거는 매립 간척, 차량 기계 만드는 거는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그죠? 요런 광업권, 어업권은 출원, 점유로에는 무슨 취득? 시효 취득. 아시겠죠?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죠? 밭을 가지고 있다. 밭. 이 밭전자죠. 밭 알죠? 그죠? 밭에다가 집못 짓죠? 밭에다가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요 땅, 밭이라는 지목, 요 지목이 밭이면은 요걸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 뭐로 변경해야 되죠? 집 짓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대가 돼야 되잖아. 대. 그죠? 대. 대를 이렇게 적습니다. 한자, 대. 대라 이라죠. 그죠? 대. 그럼, 요, 밭의 지목을 변경해서 대가 되었다면은, 대가 됐는데, 요, 밭일 때는 요 가격이 만약에, 그죠? 표준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요, 대로, 지목이
병이라고 나니까 이게 130원 되더랍니다. 아셨죠? 파틸 때는 100원이었는데 요게 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니까 130원 되더라. 그러면은 요거 증가된 부분 있죠? 요거 취득한 걸로 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알겠죠? 예. 요거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겁니다.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부분 요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그죠? 그래서 요게 뭐가 나오냐면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다. 똑같은 겁니다. 종류 변경. 우리의 화물 운반용 선박을 승객 운송용 선박으로 개조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면은 요거는 가액이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즉 말해서 요게 나와 있는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그 금액이 증가한 부분, 요 증가한 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알겠죠? 요 증가한 금액만큼 세금 내라 이 말. 알았죠? 증가액. 요걸 취득으로 간주한다. 의제 취득.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요게 뭐냐면은 과점주주이랍니다. 과점주주라는 거는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를 한다. 이 과점주주도 취득세 내세요. 요게 우리 취득의 모양.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 취득의 모양이 다양하죠. 그죠? 즉 말해서 원시 취득은 이런 게 있고 성계 취득이 이런 게 있다. 그죠? 어제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중개업을 하시면은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죠. 그죠? 매매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죠? 중개할 때 사고 파는 거 우리 중개하잖아. 그죠? 실제 이거밖에 없는데 실무에 가면은 우리가 실무 공부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이론 공부입니다. 시험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법에 나와 있는 형태가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아, 이런 모양이 있구나. 이해만 하면 되죠. 아, 이런 게 원시 취득이고, 이런 게 승계 취득이고, 이런 게 의제 취득이라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토지나 건물을 내가 신축을 했거나, 매매로 취득했거나, 정축으로 취득했거나, 이래 취득한 사람이 누구죠? 세금 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누구다? 납세의무자.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래 취득했거나, 뭐, 어떤 취득인 간에, 여기에 해당되면은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아시죠? 그죠? 세금 낸다. 그 세금 내는 사람 이름이 뭐다? 납세의무자. 누구라 했다?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취득한 자를 하지 마시고 앞에 뭐가 붙는다? 사실상 취득한 자. 아셨죠? 이 사람이 납세의무자. 우리 취득세 납세의무자 하고 달라. 사실상 취득한 자. 실제 취득한 자가 세금 낸다. 알겠죠? 실제 취득한 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죠? 뭐가 있나 이러면은 세법,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세법이죠. 이게 법이잖아. 법률 규정, 그죠? 법은 항상 뭐가 있죠?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죠, 그죠? 알겠죠? 원칙에서 예외가 있다. 모든 법이 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하고 하는 게 처음 법이잖아. 민법, 그죠? 학계론, 그건 법이 아니죠. 그거 빼고는 다 법입니다. 학계론 빼고. 부동산 계론 빼고 다 법이죠. 그죠? 민법, 공법, 중개업법, 공시법, 세법. 그죠? 법이잖아, 법. 법은 전부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 원칙은 하나죠. 예외는 여러 가지죠. 그죠? 많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이래. 저건 이건 원칙이고, 요걸 지금 공부하는 거, 요거. 시험에 요게 나오죠, 요거. 알겠죠? 취득한 사람 누구? 이래. 절대 안 묻는다. 왜? 원칙이 누군데? 사실상 취득.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이걸 묻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알고, 요게 일단 예외 하나 볼게요. 보세요.
이런 만약에 건물이 있다.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주인이 갑입니다. 이 건물 주인. 건물 주인이 갑이 그죠? 자기 건물에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한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그 요거 지도세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갑이 내야죠. 그죠? 자기가 설치했으니까 내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여기 임차인 을이 세입자 을이 갑과 상의하에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자기 필요해서 설치를 했답니다. 을이 만약에 설치했다. 그죠? 그럼 요 을이 설치했다면은 세금 누가 낼 때일까요? 우리 법에서 누구 보고 내라 할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말하면 취득한 자, 설치한 자는 누구죠? 을이잖아. 그죠? 을이 맞죠? 을이 설치했는데 이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 보고 세금 내랍니다. 갑 보고. 왜 갑 보고 세금 내라 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건물 주인이니까. 또 받기 쉬우니까.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받기 쉽잖아. 그죠? 받기 쉬운 사람이 받겠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사 갈 때 요거 떼갈 수 있습니까? 못 떼가잖아. 그죠? 그럼 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가치, 효용 가치가 높아졌죠. 덕을 본 사람 누구죠? 갑이잖아. 그냥 갑 보고 내랍니다. 그 납세행위인데 이때 이제 이게, 여기 예외입니다. 예외. 취득한 자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야 된다. 요게 예외. 요 사람 이름이 뭐죠? 건물주잖아. 건물주는 좀 어렵습니다. 건물주를 안 가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요걸 좀 기억하면 되죠. 그죠? 아, 첫째, 뭐라 그랬죠?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우리 세법상 표현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누구죠? 건물주다. 알았죠? 건물주다. 이래 알고. 건물주란 말을 안 씁니다. 알겠죠? 요래 쓴다. 뭐라 했죠?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요게 주체, 본체, 구조. 요거 구조, 취득자. 이거 설치한 자는 이 사람이잖아. 이름 저리 봅니다. 아셨죠? 그 시설물을 가설한 사람. 가설한 사람하고 주체 구조부 취득 다르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간주하여 이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가설한 자가 내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럼 시험에 이래 나오겠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시설물을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 그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틀리잖아. 그죠? 시험 1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합시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알았죠? 그죠? 뭐 요거 한번 읽어 나누면은 우리 시험 때까지 기억하겠죠? 그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알겠죠? 또 한 사람.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볼게 보세요. 이거. 요거 보세요. 요 한 세 사람. 정확하게 그죠? 네 사람, 네 사람만 알면 돼요. 네 사람만. 네 사람만 알면은 여기 대해서 끝나버립니다.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요거. 자동차, 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요거 처음 만드는 사람, 제조한 사람, 요런 조립한 사람, 건조한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 물건 사용 안 하고 팔기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죠? 팔기 위해서. 그럼 이 세금 누가 내야 되죠? 만드는 사람이 안 냅니다. 누가 낼까요? 쓰는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금 내라. 그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원시 취득자. 그걸 승계받은 사람, 승계 취득자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라는 거는 만드는 사람. 알았죠? 원시 취득자와 그 사용자, 실수요자, 승계 취득자가 요게 서로 다르다. 그죠? 다르면 세금 누가 낸다? 승계 취득자. 이 사람이 너 한번 내라. 너는 내지 마라. 이렇게. 알았죠? 만드는 사람 세금 안 냅니다.
만약 이걸 부과해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나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동차 만드는 회사, 현대 자동차 회사다, 그죠?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답니다. 제조. 응? 자, 현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하는 거는 과세 대상 들어있죠? 제조 하는 거는 원시취득이죠? 자동차를 원시취득 한 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우리 법상. 그죠? 세금 내야 됩니다. 보세요. 자동차라는 과세 대상물을 그죠? 만들었잖아. 제조했잖아.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요게 만약 우리가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 볼게요. 이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용하죠? 소비자. 우리가 사용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삽니다. 그죠? 산다는 거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뭘 받은 거죠? 승계 취득한 거잖아. 승계. 그렇죠? 그러면 승계 자동차라는 물건을 승계 취득했으니까 또 세금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자, 뭐 어떤 문제 생기냐 하면은 현대 자동차 회사가 이 세금을 만약에 내고 나면은 이 세금을 자동차의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동차 제조 원가에다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우리한테 이익을 붙여서 팔겠죠. 그럼 이 세금을 결과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죠? 소비자 부담하잖아. 이걸 예견해서 이걸 우리가 예측, 예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럴 거다 하는 걸 알고, 알겠죠? 이 세금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두 번 내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때는 내지 마라. 알겠죠? 요, 너는 내지 말고, 요때 한 번만 내라. 그러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경우. 그러면 요 경우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B, C, 1, 4,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지역 주택 조합을 하나 구성했다. 뭐, 재개발, 그죠? 이런 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이 주택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신축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다, 그죠? 그럼 아파트라는 과세 대상물을 원시 취득했으니까 세금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됩니다. 내고. 그럼 이 아파트를 누가 가져가겠죠? 이런 사람들 가져가죠. 이 사람이 누구죠? 조합원. 그렇죠? 조합원. 조합원이 이 아파트가 주택조합으로 말하면 보존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죠? 보존등기가 된 걸 뭐 하죠? 승계 취득하게 됩니다. 승계. 알겠죠?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이 아파트라는 과세 대상물을 승계 취득했으니까 여기 또 세금 또 내야 되잖아. 여기도 세금 내고 여기도 세금 내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주택조합이 내야 되죠. 주택조합이 낸다는 것은 이 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잖아. 결국 이 사람들이 두 번 내는 거잖아. 같은 물건에 대해서.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 구성원이 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지 마라. 너가 한번 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원시지도죠. 승계시도 맞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는 시험 낼 때는 요 말을 내면 요거. 주택조합과 조합원. 이렇게 해서 구분하죠. 알았죠? 여기 세 번째. 문제에서 그죠?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신설하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가 낸다? 누가? 주택조합이 낸다? 누가 낸다? 조합원. 그 이걸 이제 시험 딱 틀리게 만들죠, 그죠? 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다?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거 세 사람. 납세의무자. 자, 이러고 갑시다.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승계취득자, 조합원. 알았죠? 요 세 사람. 하고, 이제 한 사람만 더, 요 사람. 누구죠? 과점주주.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죠. 주식. 그죠? 한 사람이 혼자서 100% 다 가지고 있다. 어느 회사 주식을, 그죠? 100% 다 가지고 뭐라 할까요? 혼자 다 가 있습니다. 100%. 뭐라 하죠?
독점. 독점. 알죠, 그죠? 독점했다. 그죠? 독점. 두 사람이 요걸 나누어 가지고 뭐랄까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니, 두 사람은 복수잖아, 복수. 두 사람 거죠. 복점이랍니다. 복수. 복점. 요, 복점. 복수가 점유했다, 이 말. 두 사람이 점유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 사람 이상이 있죠. 3인 이상을 뭐라 할까요? 과점이라 이랍니다.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과점은 여러 사람, 복점은 두 사람, 독점은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 중에 50% 초과 가진 사람은 누구라 한다?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그 3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50%가 넘으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과점주주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과점주주. 지금부터 제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과점주주. 알았죠? 요 과점주주. 세 번째가 과점주주 나왔다, 그죠? 요거 말씀드리게 보세요.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점주주 말은 뜻은 안다, 그죠? 과점주주로 하는 거는 상장법인 아닙니다. 비상장법인. 알았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자. 소유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를 한다. 아, 여기서 상장법인 아니다.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50% 초과 소유자를 우리는 누구를 한다? 과점주주를 한다. 알았죠? 몇 프로? 50% 초과 그랬습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간단히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상장법인 하면은 상장법인과 이래 구분합니다. 등록법인으로. 이래.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으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구분 기준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정식, 이거는 비정식. 정규직, 비정규직 이래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하면은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정식 회사들이고, 요거는 증권협회에 있죠.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들. 흔히 말하는 우리 코스닥을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 요거는 코스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보면 뭐 삼성 있잖아요. 그죠? 삼성이나 현대는 전부 다 이겁니다. 상장. 요거는 벤처기업이 있죠. 벤처. 규모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여기는 말하면은 그죠? 좀 안전성이 있지만은 등록법 여기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잘하면은 대박 나잖아, 그죠? 잘못하면은 쪽박차죠. 이 좀 위험성이 다르고, 요건 좀 안전성이 있고, 요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는 현재 한 700개, 이런 회사 한 1000개쯤 됩니다. 1000개.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수시로 이제 상장되었다가 그죠? 퇴출되고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데 약 1700개입니다. 신문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런 회사들 또 뉴스 끝나고 나면 나오죠. 이런 회사들 약 1700개입니다. 이 회사들을 묶어서 뭐라 한다? 상장법인이라 하고, 이 회사가 아닌 회사를 뭐라 할까요? 비상장법이다. 비. 아시겠죠? 비상장. 우리 세법에서 상장 나왔다 하게 되려면 개인회사라 생각하세요. 그럼 이해하기 쉬우니까 개인회사의 주식을 50% 초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내라 과세하겠답니다. 세금. 무슨 소리고? 보세요. 어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예를 들어서 그죠? 100% 주식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회사 주식을 60% 취득했답니다. 50% 넘었죠? 과점주주입니다. 그죠? 이 회사 과세 대상물을 샀는 건 아니고, 이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건 아니고,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샀다. 그죠? 주식. 주식을 60% 샀다면은, 이 회사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라면은, 10억 중에서 60%, 즉, 6억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취득세.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식을 샀더라도 몇 프로 넘으면은 50% 넘으면은 세금 내랍니다. 이게 뭐다? 과점주주입니다. 이래죠, 그죠? 아, 과점주주는 다시 무슨 법이라 그랬죠? 비상장법인. 주식 몇 프로? 50% 초과 소유자에게 세금 내라. 과세하겠다. 알았죠? 과세한다. 요건 알았다, 그죠? 그런데, 자, 이번에 하나만 더 보세요. 단, 회사 처음 설립할 때, 설립 시에 과점주주는 제외해 주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회사 설립할 때, 처음에 창업할 때 있죠. 창업 시에. 그때 50% 초과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비과세. 요게 과점주주입니다. 자, 다시.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에게 취득세 과세한다. 근데 단, 처음 회사 설립할 때,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해 주겠다.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설립 시는. 그러면은 이제 요게 끝났습니다.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보세요. 설립 시에 40% 주식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후에 주식을 30%만큼 추가 취득해서 주식 보유가 70% 되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2번 이 사람은 설립할 때 주식을 60%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주식을 20%만큼 추가 취득해서 80%가 되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요 시점에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기본이 몇 프로 넘어야 되죠? 50% 넘어야 되잖아. 요 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 그죠? 안 하죠? 그죠? 왜 안 하죠? 50% 안 됐으니까. 요거는 합니까? 아닙니까? 요 때? 요것은 관세 맞죠, 그죠? 50% 넘으면 관세 맞는데, 언제니까? 설립시니까 안 합니다. 이유를 알겠죠, 그죠? 요거는 과주주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50% 안 됐잖아. 요거는 과주주지만은 설립시니까 과세 안 한다. 요거는 이제 50% 넘었으니까 과세해야 되겠죠? 과세합니다. 요것도 과세한다. 이때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죠? 과세하는데, 이때 그러면은 70% 과세할 거냐? 30% 과세할 거냐? 이때 80% 과세할 거냐? 20% 과세할 거냐? 요것만 정하면 끝이다. 그죠? 자, 이걸 이제 우리 법에서 예를 듭니다. 보세요. 요걸 화세하는데 요 말만 보면 됩니다.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 두 번째 재차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답니다. 요거 다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 과점주주 50% 넘는 시점이 처음 됐죠. 처음이잖아. 처음입니다. 그죠? 그럼 몽땅 과세한다. 몇 프로? 70%. 이 사람이 최초죠. 처음이었잖아. 최초, 여기 재차죠. 두 번째니까 이때는 뭐만 과세한다? 요거만 과세하겠답니다. 20%. 예? 예. 요거는 최초니까, 그죠? 처음으로 과점주되었으니까 70% 과세한다. 요거 과세하고, 이 경우에는, 요게 지금 요게 최초고 재차니까, 두 번째잖아. 요거는 재차니까, 증가분 얼마? 20% 과세한다. 자, 요거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다시.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과세 안 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과세하는데 50% 넘었으니까 과세합니다. 요거는 처음으로 50% 넘었으니까 몽땅 과세한다, 몽땅. 요거는 두 번째잖아, 그죠? 최초, 재차니까 두 번째니까 뭐만?
정가분만 과시한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요것만 알면 이제 끝납니다. 보세요. 설립할 때 45%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을 더 취득해서 65%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팔고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이번에 75% 되었답니다. 자, 이 경우에 과점주주 몇 프로 과시할 거냐? 45%에서 65% 되었다가 50% 되었다가 75% 되었다가, 그죠? 요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 하죠? 해야지. 요때는 과세? 안 하죠? 안 하죠? 요때는 과세? 해야 되겠죠? 요때는 몇 프로? 몇 프로? 15%? 65% 해야지. 몽땅, 최초니까. 65%? 맞죠? 그죠? 이 사람은 제차잖아. 정가분 몇 프로? 예? 자, 여기서 증가되었으면 25%, 여기서 증가되면 10%잖아.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서 증가된 거 할까요? 여기서 증가된 거 할까요? 자, 이거는 항상 여기서 증가된 겁니다. 그 과거에 가장 많이 높았던 거, 65%까지 과세했었잖아. 거기서 증가된 거. 알겠죠? 예, 그럼 몇 프로? 10% 과세한다. 10%. 다시 과세 안 하고, 요거 과세한다. 그죠? 최초니까 몇 프로? 65%. 요거는 과세 안 하고, 요때 과세 안 하는데, 요건 제차잖아. 증가분. 과거에 제일 높았던 게 몇 프로? 65%에서 증가된 거 몇 프로? 10%.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여러 번 나옵니다. 나왔죠? 그죠? 요거. 이론 문제에서는 요 말 나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틀렸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요런 숫자 문제 나왔다. 요거, 요거, 요거. 10% 정답. 자, 그럼 이제 연습,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한번 내볼게 보세요. 자, 이번에, 만약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설립할 때, 30%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예를 들어서 75%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팔고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사서 90% 되었답니다. 자, 과세. 30%에서 75% 다시 50% 90% 됐다. 그죠? 그럼 이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 하죠. 과세? 안 하죠. 과세? 하죠. 요거는 뭐죠? 최초. 몇 프로? 75%. 과세. 요 때는 제차. 몇 프로? 15%. 여기서 증가된 거잖아. 그죠? 몇 프로? 15% 과세한다. 요게 문제, 답이다. 요게 과점주주. 예? 과점주주. 예.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보세요. 다시. 과점주주라는 거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그죠? 취득세 낸다.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과점주주 아니었던 자가 최초 과점주주 되는 경우에는 몽땅 과세하고, 과점주주 이었던 자가 재차 과점주주 되는 경우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알겠죠? 요게 과점주주다. 그러나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죠? 그 기타 등등. 이제 책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간단합니다. 물건 주인이 세금 낸다. 주인이 낸다. 주인. 알겠죠? 이걸 알고 책을 보면 됩니다. 알겠죠? 교재 한번 보세요. 납세 무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 한번 봅니다. 예, 납세 의무자 79페이지 교재는 79쪽에 보세요. 79페이지 납세 의무자 나와있죠. 1번 사실상 취득한 자다.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 그 아래 보니까 2번 뭐가 보이죠?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해되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겨서 그 다음에 몇 번 보나 하면은, 예, 3번 보세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우리가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지목을 변경해서 요거 세금 낸다 그랬죠? 요거, 요거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누가? 누가 내죠? 요 세금 누가 냅니까? 땅주인이에요, 뭐. 땅주인. 그죠? 그 사람이 그게 해놨습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토지주인, 땅주인이다. 다른 말로, 그죠? 변경할 때 요 소유자, 소유자. 예, 그리고 4번에 그 나와 있는데, 그죠? 4번에 보면은 상속인 가는 말이 보이네, 그죠? 그거는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잠깐 설명 드릴 거니까. 만약에, 자,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5억짜리. 토지, 땅, 땅, 토지 5억. 현금 5억, 은행 예금 5억, 주식 5억. 이 전체 재산 얼마죠? 25억이다, 그죠?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 가족 구성에 이 부, 저는 이걸 적을게요. 부모 하면은 부부라 생각하세요. 부부, 그리고 여기 어른이 있다, 그죠? 시부모. 여기 이제 자식들이 있겠죠. 아들, 딸, 요 둘째 아들, 둘째 딸, 이렇게, 뭐, 이남, 이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그죠?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죠? 상속인이? 우리 봤죠? 그죠? 여기에 자식이 있으면 1순위입니다. 1순위, 1순위. 자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2순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은 단독, 상속. 여기도 먼저 돌아가고 아무도 없다. 그럼 아버지의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없으면은 사촌까지 갑니다. 사촌까지, 혈족. 사촌도 없다. 그럼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게, 예? 이게 1순위. 여기 1순위 하면은 1이 안 갑니다. 그죠? 돈이. 만약 이 재산이 1이 가는 데는 좀 정려세 내야 됩니다. 정려로 보니까, 정려. 요게 1순위다. 자식 없으면 요래 2순위. 알겠죠? 여기도 그 여기 없으면 단독. 혼자. 다 받고. 여기도 아무도 없으면 이 사람의 형제, 자매. 없으면 사촌. 없으면 국가에 계속된다. 이쪽은 안 갑니다. 엄마 쪽은 안 가고. 응? 그럼 이제 상속인이 이 사람들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상속인인데, 이 지금 상속받은 재산이 25억이다, 그죠? 이 재산이 지금 현재 모두 25억이니까 이 25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되죠. 이게 무슨 세일까요? 상속세. 세금. 이거 내고 이거 누가 내야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내야 됩니다. 연대. 이 사람들이 연대하여. 알겠죠? 이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그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잖아, 결국. 이 사람이 받을 거잖아.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내야 됩니다.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물을 져야 된다. 알겠죠? 서로 간에 연대 납세물을 지고, 이제 이 상속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 우리 재산의 분배는 돌아가신 분 유언이 최우선하죠. 유언이 제일 먼저 우선이고, 만약에 유언이 없었다. 그럼 상속인들끼리 합의. 합의가 안 된다, 그죠? 합의가 안 되면은 법으로 정한 게 있죠. 이건 이제 법적 상속 지분이 납니다. 법적. 그 만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요 합의를 만약에 했는데, 이 합의를 어떻게 했나 이러면은, 엄마는 집을 가져가고, 요거 집을 가져가기로 하고, 아들, 큰 아들은 현금. 그 다음에 또 큰 딸은 땅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은행 예금을 가져가고 둘째 딸은 주식을 가져가기로 분배를 했습니다. 재산을. 엄마는 집을 가져가고 딸은 토지를 가져가고 아들은 현금, 둘째 아들은 예금, 둘째 딸은 주식, 이렇게 재산 분배를 했다. 자, 엄마는 건물 받았습니다. 그죠? 엄마는 건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알겠죠? 요 5억짜리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내야 되고, 이 현금을 가져간 아들은, 현금은 저 과세 대상 없죠? 요거는 취득세 안 냅니다. 딸은 토지는
저 과세 대상물 맞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딸도 취득세 내고 예금은 저기 없죠? 세금 안 내고 취득세 안 내고 주식도 없죠? 안 냅니다. 그럼 엄마하고 딸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자 다시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무슨 세 내야 되고 상속세를 내야 되고 각자 재산을 이제 분배했습니다. 그죠? 분배받은 재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은 무슨 세?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이건 이중과세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딸은 무슨 세 또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요 관계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거는 취득세와 상속세 요 관계.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고, 알겠죠? 거기에 각자 받은 재산이 저기에 해당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된다. 이해되죠? 그죠?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다. 그럼 만약에 무슨 세 내야 되고, 상속세 내야 되고, 또 무슨 세?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려받았다. 건물을 정려받았다. 그럼 무슨 세? 정려세. 또 무슨 세? 취득세. 아시겠죠? 땅을 정려받았다. 무슨 세? 정려세. 토지나 또 무슨 세?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아시죠? 세금 두 번 냅니다. 아시겠죠? 이중과세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걸 아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속세에 대한 취득,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그 교재에 가면 그 80페이지 상속인 나와 있죠. 그죠? 그 상속인 각자. 그 상속 재산은 그 상속인 각, 두 번째로 나와 있죠. 상속인 각자. 각자가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취득세. 그거 보면 유정카는 말이 있죠. 유언에 의한 정려를 말합니다. 예, 유언에 의한, 내 주거들랑 누구한테 준다. 그죠? 사인 정려, 사망을 원하는 정려, 유정하는 거는 유언, 유언. 아래 3번. 주택조합과 조합은 나온다. 누가 내야 된다 그랬죠? 조합원. 알았죠? 아래 내려갈게요. 6번. 외국인 소유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건 주인이 누구죠? 수입하는 자. 물건 주인이 낸다. 그 사람이 누구다? 수입하는 자. 알았죠? 다음에 7번. 시설 대여 업자가 주인이잖아. 그죠? 시설 대여 물건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대여 업자가 물건 주인이잖아. 물건 주인. 주인이 낸다. 업자, 업자. 알겠죠? 이걸 우리는 또 리스 회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죠.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빌린 자가 아니고 세금 누가 낸다? 리스 회사가 냅니다. 자동차도 없이 리스 많이 하죠. 그죠? 취득세 누가 낼까요? 리스 회사가 냅니다. 우리가 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주인이 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8번은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그 사람이 주인이겠지 뭐. 그죠? 대금을 지급한 자. 차주. 차주가 세금 낸다. 예, 이상 여기까지 8번. 지금은 그 9번 지금 아직 하지 마세요. 요거는 양도세하고 돌아와서 할 거니까 9번, 10번, 11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 이상 끝나고 다음에 83쪽을 보세요. 그 83쪽 보면 아래 그 가운데 보세요. 13번에 뭐가 보이죠? 과점주도 나오죠? 과점주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그죠? 예.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없잖아. 그죠? 끝났습니다. 과점주주.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볼게요. 85페이지 가운데 문제 한번 보세요. 85쪽에 그 85쪽에 나와 있는 문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85쪽에 문제 에, 거주자갑이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하여 보현의 아래와 같다. 에, 묻는 말 2019년 9월 15일에 이때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이 몇 프로고 묻습니다. 예, 그럼 먼저 기억을 보세요. 기억. 그 기억에 보면은 그 회사가 설립할 때 주식을 만주를 발행했습니다. 만주를 발행했는데 지금 우리 그 주주가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주 중에서 5천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주 중에서 5천주는 몇 프로죠? 50%. 50%.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2015년에 가서 만주 중에서 몇 주가 됐죠? 6천주가 되었다는 거는 몇 프로? 60%. 다음 또 다시 그 이번에는 2016년에 와서
만주 중에서 몇 주죠? 3000주. 몇 프로? 30%.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만주 중에서 7000주다 그죠? 몇 프로? 70%. 이렇게 지분이 변동이 생겼다. 요 시점에 몇 프로 과세하느냐 묻고 있잖아. 그죠? 2019년에 묻는 말이. 요 시점에 몇 프로 과세하느냐 묻습니다. 예. 자, 보세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50%는 과세 안 하지. 과점주 아닙니다. 그죠? 50% 초과 그랬잖아. 요거, 요거. 초과. 초과가 과점주입니다. 알겠죠? 과점주 아니죠? 과세 안 합니다. 요 과세 해야죠. 과세 안 하죠? 과세해야죠. 이 사람이 뭐죠? 최초죠. 최초. 이 사람 뭐죠? 제차. 맞죠? 최초는 뭐? 몽땅. 60%. 제차는 여기서 정가 몇 프로? 10%. 정답, 답이다. 10%. 그 답은 10%. 그죠? 그 정답은 10%. 몇 번? 1번. 그 1번이 답이다. 그죠? 1번.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과점 주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납세 문제까지.